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고프로를 이용해서 1인칭 촬영이나 POV 촬영을 하실 때 어떤 액세서리를 이용하시나요? 지금 저처럼 이런 체스트 마운트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그동안 이런 체스트 마운트로 1인칭 촬영, POV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체스트 마운트의 단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용하고 났을 때 그 모양이 그렇게 썩 보기 좋지는 않아요. 너무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이런 티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 마치 런닝구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뭐 좀 괜찮은 게 없을까. 그러다 발견했는데 이 울란지의 자석형 마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아직 저도 써보진 않아서 괜찮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언박싱 해보면서 잠깐 사용을 해보고 괜찮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제품을 구매하시면 박스는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에 담겨서 옵니다. 그리고 비닐로 감싸져 있고요. 비닐을 벗겨볼게요. 일단 구성품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이렇게 줄, 목걸이 형태의 줄이 있고요. 그리고 자석 마운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좀 무게가 은근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품 페이지 이미지를 봤을 때. 그런데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석인데 오 엄청 짱짱해요. 파워가 상당히 센데요. 오, 이 붙는 소리 들으셨어요? 오 굉장히 짱짱합니다. 일단 처진상은 생각보다 가벼워서 좋고 지금 딱 해봤는데 자석이 굉장히 세다. 이거 이렇게 손가락 넣고 하면 손가락 다칠 수도 있을 만큼의 오, 굉장한 파워예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기 싫은 체스트 마운트는 벗어내고 지금 이 체스트 마운트를 벗으면서 또 이거의 단점이 하나 생각났는데 일단 가슴 쪽이 압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좀 차고 있으면 땀나요. 더워서. 자 어쨌든 요건 이제 안녕. 장착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설명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 박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세 겹이거든요. 총. 요거는 이제 미니 삼각대 착용하실 때 쓰는 그런 마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그냥 가슴 파개 이 목걸이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요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니까 요 아래쪽 튀어나온 거 요게 요쪽에 목걸이를 끼우면 되네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됐고 그리고 요거를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 맞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옷 속에 넣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길이를 뒤에 버클로 해가지고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목걸이 뒤에 보면은 그 버클 있거든요. 이거 조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이 맞춰주고 자 이제 여기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옷 속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붙이고 각도 조절할게요. 오 야 이거 상당히 편한데요? 지금 이게 겨울로 좀 두꺼운 맨투맨이라서 옷에 두께가 있는데도 상당히 짱짱하게 붙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이제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체스트 마운트와 지금 이 자석형 클립 이걸로 지금 여기에 장착했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세요? 일단 겉모습은 이게 훨씬 괜찮죠. 그냥 딱 봐도 뭐 그 런닝구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마치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자력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뛰어 볼게요. 이거 자석 엄청 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POV 촬영을 마쳤다 이렇게 떼면 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오, 아주 좋아요. 다시 완전 편한데요? 이걸 왜 이제 발견했지? 아, 근데 계속 뛰었던 힘들다. 사실 이런 제품들 실제 후기가 없으면은 아, 이거 진짜 자석이 센 거야 만 거야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붙여보니까 엄청 셉니다. 자석이 엄청 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진동이 엄청 심한 뭐 오토바이라든지 좀 다이나믹한 액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자전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저처럼 뭐 사진 브이로그라든지 그냥 내가 일하는 그 환경을 1인칭으로 보여줄 때 그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석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거 자석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착용하기 전에 수평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셔야 된다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물론 저도 이거를 실사용을 며칠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사셔도 된다. 자석이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뭐 다이나믹한 액션, 뭐 스키라든지 그런 거 하신다면 요거 써야 되겠지만 저처럼 일상적으로 걸어 다닌다거나 뭐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는 거라면 요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는 뭐 미니 삼각대 이런 데에다가 장착을 하셔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철판 같은데 이게 이미 저게 자석이니까 붙는다고 했거든요. 조명 봉에다 붙여보고. 오호호호호.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요거 딴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평평한 철봉이 없어가지고 조명 봉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붙습니다. 심지어 모서리 4개 다 붙은 것도 아니고 위에 2개만 붙였는데도 짱짱해요. 저 어쨌든 이 상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니까 이제 사진 브이로그라든지 제가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1인칭 촬영으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영상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 레디 액션. 조회 먼저 도와드릴게요. 일단 성함이랑 핸드폰 번호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컷. 너무 비싸게 하셨다 하고 바로 속마음 나온 거니까 그때 약간 표정 바꿔주세요. 네. 레디 액션. 너무 비싸게 하셨다. 컷. 이제 속마음 더빙 딸 거거든요. 네, 더빙 딸게요. 재미없어.